남해안 멸치잡이 어선들이 금어기를 마치고 첫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어획량이 예전 같진 않은 상황에 인근 해역의 해상 풍력 사업에 따른 어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로 1시간 반가량 달려 도착한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앞바다입니다. 탐지선과 작업선, 가공선이 무리를 지어 바다를 누빕니다. 석 달간의 금어기를 끝낸 경남 멸치잡이 선단이 본격 출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선 두 척이 간격을 좁혀 멸치떼를 그물에 가두고 1km가 넘는 긴 그물을 감아 올리자 멸치떼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물 안에는 반짝이는 은빛의 멸치로 가득합니다. 어획량이 작년에 비해서 40% 정도는 감소된 것 같습니다. 높은 수온 상승, 수온 상승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잡은 멸치는 흡입기를 이용해 바로 옆 가공 운반선으로 옮겨집니다. 방금 막 잡아 올린 멸치는 가공 운반선에서 곧바로 삶아지고 육지로 운반됩니다. 남해안 멸치는 전국 마른 멸치 생산량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이후 해마다 위판량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 욕지도 인근 해역은 멸치 어장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추진 중인 해상 풍력 사업으로 멸치 황금 어장이 사라질까 어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조업할 장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서식하기 좋은 환경에 물고기가 있는 건데 멸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조업해야 될 그 자리에 자기들은 멸치는 있겠지만 우리는 조업은 못하는 거죠. 한편 금어기가 풀리면서 재개된 남해안 멸치잡이는 내년 3월까지 계속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